상사한테 이쁨을 받고 금전의 운이 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가 사랑을 줘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이런 것도 운이 따라줘야 돼요.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뱀띠 또 금전운 알아볼게요. 뱀띠. 뱀띠 하면은 무섭다? 그다음에 날쌔다. 어딘지 모르게 왠지 해낼 수 있다는 거. 뱀띠. 그런 게 이렇게 스치네요. 그래요. 뱀띠 중에서 신사생 뱀띠 21살로 갈게요. 이제 막 피어나는 꽃, 그다음에 이제 막 첫발을 사야 되지는 해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학업이 우수하다 올해. 그다음에 여성이라면 뭐를 하나 내가 엄마 이래 학교보다는 내가 뭐를 모르게 엄마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추진 있게 자신 있게 해라. 아니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운동, 네일아트 이런 어깨에 손을 대라. 물개통이 뱀띠하고는 잘 맞아요. 때문에.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 때 금전은 알아서 따라오겠네요. 당연히 따라오죠. 네. 부모의 덕이 좀 받아요. 이런 사람, 부모의 덕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기사생 뱀띠로 갈게요. 33살이에요. 33살 같은 경우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대리가 승진이 된다. 우리 뱀띠 되시는 분들 상사한테 이쁨을 받고 금전의 운이 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가 사랑을 줘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다음에 결혼은 애정의 운이 싹 튼다. 기사생 뱀띠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올해. 그다음에 정사생 뱀띠는 대기래요. 완전히 대박. 뱀띠 중에서 정사생 되시는 분은 로또. 이런 것도 운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그게 45살 정사생 뱀띠는 뭔가 탄탄대로 된다. 을사생 뱀띠로 갈게요. 쉬운 7살이에요. 역시 대박. 누구로? 친구로 인해서, 나무에 인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100원을 벌으면 120원이 벌려야 되는데 이제서 시작이다. 가자!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막 너절하게 벌려놨던 게 주변 정리만 잘하면 뭔가가 모아서 해결된다. 개사생 뱀띠 69이에요. 이분들은 건강이 먼저 앞을 서요. 건강이 먼저다. 그리고 9수는 누구나 다 있지만 이분들의 9수 같은 경우는 돌다리로 두둥기면서 넘어가라. 대신에 내가 어디다가 그동안 모아놨는데 내가 어디다 뭐를 해놨는데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9수래도 또한 9수 나름이니까 대신 조상님 전에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왕꽃소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콩을 신종이에 날수대로 싸서 역시 똑같이 주민등록증 안에다 넣어갖고 다니세요. 소지하고 몸에 항상 꺼내지 마시고 그러시면 나가야 될 금전도 들어오고 나갔던 것도 들어올 기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왕꽃소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세요. 꼭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